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아침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간증을 할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또 간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오늘 사도행전 26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또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자기가 왜 이처럼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옥에 갇히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내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였다. 나도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음의 자리에 찬성했던 자였다 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게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사건이 내게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어졌다.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오늘도 이 복음 전하다 내가 옥에 갇히게 되고 내가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이 복음 전한다 라고 간증하였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네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므로 인하여서 너로 하여금 미친 자가 되게 하였다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25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여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를 향하여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그저 한 귀퉁이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난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감격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하고 있는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누구에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어려운 힘든가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처럼 자라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 속에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바울되기까지의 삶을 간증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그립바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히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외쳤던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 이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너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확진자로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셨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 전도자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멕시코 족 같은 이사말과 깃들고 또 스틸베치와 후라이드 깔면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이 사랑하는 교회의 온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버지 그들이 이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정가정이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한여가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강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